여러분과 함께 포럼을 진행하기 전에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그 출범을 기념하는 레이저쇼 세레머니를 잠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레머니 속에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할 목표와 비전을 담아봤는데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모든 관계자와 참가자 여러분들의 꿈과 염원을 담은 세레모니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범 세레모니에 본 포럼의 공동의장이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과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431 카운트다운 후에 터치라는 제 선언과 함께 무대 우측에 있는 The Bridge of 4SME 종영물을 향해서 레이저를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5431 화면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한 세레모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카운트다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4, 3, 2, 1, 터치! 네, 두 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The Bridge for SMEs. 기술혁명으로 맞이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이제 세상은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주춧돌, 서민들의 든든한 희망. 중소기업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별처럼 빛나는 중소기업은 각자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힘찬 날개짓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비상은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 되어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공장 등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로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의 실현, 그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의 장이 펼쳐집니다.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함께 모여 만드는 새로운 세상, 혁신의 다리가 될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The Bridge for SMEs. 여러분 출범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이 출범됐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으로 가는 힘찬 발걸음에 여러분께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포럼의 의장을 맡고 계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